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빛입니다. 오늘은 홍자님 8월 스케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5일 날 공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트로트 공주 콘서트를 하셨네요. 그리고 네, 오후 7시 하셨고, 그 다음에 어제 어제 DMG 아트페스타 붉은 기억은요, 원래는 어제 하기로 했었는데, 네, 9월 18일인데, 개막식 하고 한마음 콘서트니까, 아마 이게 홍자님이 한마음 콘서트에 나오시니까, 네, 9월 19일 토요일 7시, 오후 7시로, 우선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또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네,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요즘 아무래도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천재지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변경 사항을 한번 항상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이제 울산 서머 페스티벌 8월 23일 7시 30분에 위대한 하모니 태화라는 제목으로, 네,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 공연장에서, 네, 홍자님이 공연하시게 되는데, 출연자라던가 그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는 울산 주민이셔야, 사전 예매가 무료인데 울산 거주자에 한해서 티켓을 발송하신다고 써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울산 서머 페스티벌이 23일 날 저녁 7시 반에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 공연장에서 홍자님 공연이 예정 중이십니다. 네, 이렇게 홍자님 8월 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네,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시간, 좋은 스케줄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